노래는 노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노래방은 노래만 끝나면 될 줄 알지만 가요제는 마지막 음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고창에서 왔어요. 짜자자잔 짠. 이게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항상 그게 가요제 나오는 주부님들 보면 그게 제일 문제야. 왜냐면 그냥 노래만 끝나면 다들 인사만 하고 뭐예요? 들어가려고 그래. 그게 아니라 차라리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기다려. 둘, 둘, 셋, 넷. 짜자자자, 짜! 이렇게 하면, 우와! 다른 사람 안 한 걸 해줘야 이게 심사하는 사람, 우와! 끝까지 저걸 한 거야. 이렇게.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지금은 그런 거냐면, 우리 회원님이 저 남쪽 할 때 분명히 손은 드는데, 요 정도는 저기 천안밖에 아니에요. 대전 쪽이고, 저 남쪽 고창은 어디냐? 저 어차피 들 거면 저 남쪽 하고 밀어줘야 돼. 그게 보는 사람이 아 고창을 거기까지 표현하는 거예요. 여기는 저 대전 천안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끄는 척이 하는 거 여러분들 뭐냐면 요 부분인데 한번 잠깐 살짝 볼게요. 잠깐요. 자 여기 제가 다 일러주고 있거든요. 다들 자, 여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하고 끊어줘. 소풍도 갔어요. 이렇게 소풍도 갔어요. 어머니란 단어가 굉장히 애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소풍 가고 노는 거고 그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을 그 소풍도 갔어요. 어머니 품속 이렇게 느낌이 거의 살아야 어머 저 사람이 정말 고창의 표현을 잘하는 거야. 제가 왜 이런 얘기냐 노래는 잘하는데 표현력이 좀 더 많으면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. 88 올림픽 분명히 3등 안에 들어야 내년에 왕왕전에 나가요. 분명히 노래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맛에서 뭔가 떨어져. 그것만 잘하고 잘 달라고 박수 한번 더 주시면 불러드리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